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음식 모형의 대장급 메뉴가릴 것 없이 정말 진짜 같은 음식 모형들을 선보입니다. 와 붕어빵 같은 그 재질 안 찢어져. 촉감까지 완벽한 신기한 모형들. 당장 입으로 가져갈 것 같은데. 궁금해졌네요. 만들 거예요. 삼계탕이요? 네네. 다가오는 무더위를 없애줄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도 정말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데. 이게 달 새우 민어. 아, 민어 이게 다 틀이에요. 네. 삼계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닭 모형 틀에 특수 용액을 붓는데요. 이 틀을 오븐기에 넣어주면 요리가 시작됩니다. 아, 요리를 하시긴 하시네요. 부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은 정말 음식도 만드는 거하고 같아요. 음식 모형이라고 쉽게 보다가는 큰코 다치지요. 음식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똑같은 정성이 들어가는데요. 방금 나온 뽀얀 닭. 이미 닭 뺨치는 모양새예요. 여기에 디테일한 색감을 입혀주면은 삼계탕 절반은 완성. 그런데 여기서는 색 표현에 치자물을 이용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큼 아닌가 봐요. 좀 더 디테일하고 더 풍부하고 좀 더 맛있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닭이 완성되었다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싱싱한 전복이 왔어요가 아닌 가짜 전복. 야, 너무 뭐 알고 봐도 신기하네요. 와, 너무 신기하다. 껍데기도? 똑같은데요? 똑같죠. 노릇하게 익은 전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틀 모형을 만들고 세심한 채색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섬세한 붓터치와 물감의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뿌리는 기술이 합쳐져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맛깔난 전복이 탄생합니다. 아, 껍데기는 진짜인 거죠? 진짜 군침 돌지 않나요? 껍데기는 진짜네요. 네. 아, 껍데기만? 이런 거는 구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있어요. 상하지도 그리고 않고. 삼계탕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 바로 인삼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딘가 좀 뭔가 부실해 보이는데 실제와 비교해봐도 이것은 너무나 모형 같은 느낌적인 느낌. 1년산 아니에요? 1년산? 아니요, 이게 이제 1년산에서 네. 그것도 한 3년산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연산도 바꿀 수 있군요. 인삼의 부실함을 채워줄 그녀의 비법은 바로 실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실을 특수 용액에 담근 후 잘 말려주면은 얼핏 뿌리 모양이 만들어지는 듯 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일자가 되거든요. 안전자리에서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면서 집중하는 미옥씨. 이번에는 실을 장갑에 넣어 다시 한번 열을 가해주는데요. 그러자 일자 뿌리가 구불구불하고 풍성한 인삼의 잔뿌리로 형태가 갖추어지는군요. 자연스럽게 구불구불해요.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그 음식에 비해. 하지만 우리의 한 끗이는 포기란 없지요. 우와. 뿌리 작업만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완벽을 위해서는 어느 것도 대충할 수 없습니다. 벌써 1년근이 3년근 이상으로 변했어요. 인삼은 가짜로 만들기도 어렵네요. 보고서를 사람들이 또 매출이 올랐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 갖고서는 또 감동도 받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삼계탕의 깔끔한 맛을 좌우하는 파까지 만들어주면 삼계탕 재료 클리어. 썰기도 하네요. 서리까지 아삭하게 진짜 파 같지만 이것도 가짜라는 사실. 이제는 모아놓은 재료들을 그릇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랜 육수도요? 시간 끓인 육수처럼 걸쭉한 풀 육수를 부어주면 더위는 가라. 몸보신 시켜줄 삼계탕이 왔다. 따끈할 때 한 입 후루룩 떠먹고 싶은 비주얼. 이거 실화합니까? 진짜 갖다 놓고 저 속이는 거 아니지요? 어? 어 연기가? 근데 이거 김까지 나는데요? 설마? 에이 뭔가요. 연기 때문에 깜빡하면 속을 뻔했네.